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3인상 삼색 창 이제 로고 내리고 어제 좀 조금 슬픈 한국인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응원하는 팬들의 입장에서 좀안 좋은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어요. 오승환 선수가 이 팔꿈치 안에 그런 그 팔꿈치 내부를 청소하는 클린업 수술을 받게 되면서 올 시즌을 마감하게 됐어요. 이게 작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하고 했던 1 플러스 1년 계약이 이제 올해 만료가 되는데, 일단은 올해 가을까지는 로키스 소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팅 옵션이 실행이 됐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로키스 쪽에서 연봉을 다 줘야 되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징계로 빠지는 게 아니고 부상으로 빠지는 거라서 일단은 그올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그 오승환 선수한테 연봉을 지급을 해야 돼요. 로키스는 원래 그 연봉을 지급한 선수가 부상이 닿으면 그 구단에서 그 치료비도 책임을 지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치료비도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 토미존 서저리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단국대학교 시절에. 토미존 서저리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팔꿈치를 수술을 받으면서, 사실 근데 몇달 전부터 올해 성적이 계속 막 불안불안했잖아요. 어쩌면 또 이제 재활 과정에서 그 팔꿈치 부상이 발견된 거 보면 그 전부터 이미 좀 부상의 조짐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상의 조짐은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고,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지금 오승환 선수가 이대로 시즌이 아웃되면, 그러니까 토미존 서저리가 아니라지만, 토미존 서저리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뭐그 1년씩이나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오프시즌 끝나고 나면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부상이긴 한데 지금 7월 후반기에 부상을 당했으면요. 최소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못 나간다고 보는 거죠. 올 시즌 잔여 경기는 못 나가고 다만 이제 로키스에서 이제 앞으로 그 오승환 선수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을 접을 거기 때문에 이제 40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는 빠져서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가거든요. 그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가는데 뭐냐. 아직은 복귀 이야기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 귀국 일정은 아직 안 정해졌고, 수술은 국내로 돌아와서 받는데요. 일단은 올 시즌 끝날 때까지는 로키스 선수고, 그 다음에, 수술 이후에 재활은 그래도 짧은 편이에요. 그 팔꿈치 뼈 조각 돌아다니는 뼈 조각을 그냥 빼는 수술이기 때문에 클린업이거든. 청소 수술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술은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받을 거고요. 그래서 60일 부상자 명단. 근데 일단은 아직 올 가을까지 가봐야지 알아요. 로키스에서 오승환 선수한테 어떤 처분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의 그러니까
지금의 몸값으로 재계약을 할 거라고는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면 계약을 새로 FA 시장에 나가기 직전에 그렇게 부상을 당하면 보통 몸값은 확 내려가요. 몸값은 확 내려가고, 만약에 오승환 선수가 내년에 다시 재기를 할수 있다고 쳐도 아마 새로운 팀을 찾는 데는 아마 좀 난관이 있을 거예요. 뭐, 그래서 아직은 로키스 선수고, 60일 부상자 명단으로 아마 옮겨질 거예요. 60일 부상자 명단에 갈 선수기 때문에. 근데 60일 부상자 명단에 가더라도요, 그거 거치는 정해야 돼요. 계약 기간 중에 60일 부상자 명단에 있더라도요, 오프시즌 때는 60일 부상자 명단이 아니라, 40인 로스터로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단기 부상자 명단은 40인 로스터에 포함이고, 장기 부상자 명단은 40인 로스터 제외예요. 근데 보류 선수 명단에 넣기 위해서는 40인 안에 넣어야 되거든. 아마 거기서 아마 빠지면서 아마 이제 소속에서 빠지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올해 11월에 한 10월까지는 루키스 소속 선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르겠어요. 제가 앞으로 분석 기사를 쓸 때는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로키스 선수인 거는 맞고, 올해까지는. 물론 정말 선수 자원을 못 찾아서 로키스가 헐값에 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가능성은 낮을 것 같고요. 다른 팀에서 우승 선수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혹시나 얻어 걸리면 로또일 수도 있는 거야. 만약에 팔꿈치가 만약에 깨끗해져 가지고 뼈 조각으로 인한 아픔이 없어지면요, 뭐 공을 더잘 던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활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시즌 아웃된 이후에 다른 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활 잘해서 잘된 선수들도 분명 있어요. 다만 이제 오성환 선수가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들어가는 나이고, 좀그 자신의 거취 앞 향후 진로에 대해서 좀 약간 넌지시 좀 약간 이런저런 열린 거를 좀 내놓는 발언들이 있었죠. 그래서 팔꿈치 인대 수술이 아니고 그냥 팔꿈치 안에 돌아다니는 뼈 조각만 제거하는 수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활에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려서 내년 스프링 캠프는 정상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이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승환 선수가 이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올 겨울에 그의 거취를 지켜봐야 될 거죠. 다만 뭐 KBO 리그, NPB, 메이저리그 다 경험을 해봤었기 때문에 다 가능성이 열려있는데, 문제는 NPB 쪽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들을 좀 좋게 안 보는 시선이 있어가지고, 오승환 선수가 일본 팀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리고 KBO 리그로 가면 삼성 라이온즈 이미 탈퇴신 분이기 때문에 삼성으로밖에 못 가요. 다만 현재 오승환 선수는 KBO 리그에서 72경기 징계가 놓여 있기 때문에 삼성하고 다시 계약하라는 그 시점부터 징계가 발효가 돼요. 그렇게 되면 일단 올 가을까지는 로키스 소속이기 때문에 라이온즈로 돌아가게 되더라도 내년 전반기는 못 뛰어요. 전반기는 못 뛰니까 내년 7월에나 복귀할 수 있어요.
7월에나 복귀할 수 있고, 임창용 선수 같은 경우가 72경기 징계 다 소화하고, 몇 년 더 뛰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오승환 선수가, 과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좀 약간, 이미지를 좀,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는, 남아는 있다고 봐요. 다만, 삼성에서, 바로 마무리 투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죠. 왜냐면 삼성도 언제까지 오승환 선수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젊은 선수들도 또 키워야 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복잡한 문제죠. 왜냐면 베테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우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선수만 기다릴 수는 없고 젊은 선수들도 키워줘야 되고, 그게 되게 현실적인 이유겠죠. 그렇고.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오승환 선수가, 그런 논란이 있었을 거예요. 오승환 선수가 지난번 2017년에 월드베이스볼 클래식을 참가를 한 적이 있죠.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참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논란이 많았는데 국가대표를 포함을 시켰잖아요. 그랬지만, 그랬었지만, 문제는, 이번에 프리미어 12 같은 경우도, 그래서 참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FA 시장에서, 그러니까, 소속팀이 없는 FA 신분이었으면, 프리미어 12를 참가할 수 있었어요.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프리미어 12를 못 나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팔꿈치 부상이 수술을 받아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올겨울에 프리미어 12는 사실상 못 나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뭐 논란이 있건 없건, 부상 때문에 부를 수 없는 선수가 돼버린 거야. 그렇게 됐고, 그렇게 됐고, 근데 사실, 건강했더라도, 프리미어 12 때, 사실, 대체할 수 있는 선수 정원은 많았거든요. 대표적으로 지금, 마무리 투수 중에는 기아 타이거즈 문경찬 선수가, 제가 보기엔 이 문경찬 선수 국대 구원 투수로 뛸 것 같은데, 지금 10팀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마무리가 문경찬 선수거든요. 가장 임팩트가 강력하고. 이 선수가 국대 마무리 할것 같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그러네요. 그렇고, 그 일은 나중에 겨울, 한올 시즌 끝날 때쯤에 다시 또 국가대표 선발하는 시기가 되면, 그때 김경문 감독이 어떤 선수들을 뽑을지 그거는 일단은 보고 생각할 문제고, 앞으로, 오승환 선수가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수술, 아마 이제 어차피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서, 이제 구단에서도 수술, 구단 지정 병원에서 할 거냐, 국내에서 할 거냐, 알아서 선택해라, 그런 선택권은 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와서 수술을 하겠다고 하니, 일단은 수술 잘 받고, 네, 건강하게 재활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진로 문제는 나중에 또, 걱정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